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은 전 세계가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인 코로나19로 고통을 받은 한 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종 바이러스의 공포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극의 동토 또는 빙하 속에 잠들어 있는 미생물들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있었던 미지의 미생물들이 지구 온난화와 함께 참에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석연료의 사용 증대와 개발을 위한 무분별한 산림훼손 등으로 야기된 지구 온난화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점점 녹아 해류의 대순환이 방해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또 다른 바이러스의 공포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빙하감시기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빙하가 녹아내리는 비율은 지난 5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9년 1월 독일 알프레드 베게너 극지해양연구소의 보리스 비스카본 연구원 팀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전 세계 영구 동토층 154곳의 땅속 온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평균 0.29도 따뜻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도가 크게 높아진 곳은 1도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북극의 온난화는 지구의 다른 지역들보다 4배나 더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영구 동토는 2년 이상 온도가 0도 이하인 땅을 뜻합니다. 북반구에서는 러시아 영토의 60%, 캐나다 북부의 50%, 알래스카의 85% 정도가 영구 동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북극의 영구 동토에는 오랜 시간 축적된 동식물의 사체와 미생물들이 은 상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홍적세의 크대 동물이나 천년두에 희생된 동물들이 묻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힘들게 채집한 미생물 샘플에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 이제껏 발견된 적이 없는 미생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2015년 미국과 중국 공동연구팀은 1만 5천년 전 형성된 티베트 고원의 굴리아 빙하에서 길이 50m짜리 구멍을 뚫어 얼음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두 샘플 중 하나는 520년 된 얼음 덩어리였고 다른 하나는 약 1만 5천년 전 형성된 퇴적물을 담고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샘플 속에는 여러 종의 바이러스가 들어있었는데 이중 4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였지만 나머지 28종은 처음 발견된 신종 바이러스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빙하 속 동결 보존된 바이러스를 손상 없이 온전히 꺼낼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수백 년 혹은 수만 년전 냉동 보관된 바이러스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해빙으로 미생물이 깨어나 실제 피해를 입힌 경우도 있습니다. 2016년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이 해빙되어 탄저병으로 죽은 순록 한 마리의 사체가 분해돼 몸속에 갇혀있던 탄저균이 나와 순록 230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고 12살의 목동 한 명도 숨진 것입니다. 극지미생물은 얼마나 낮은 온도까지 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최저기온은 남극대륙의 러시아 보스토크 기지에서 1983년 7월 21일 측정한 영하 89.6도라고 합니다. 이곳의 연평균 기온은 영하 55도 이어서 액체 상태의 물은 없습니다. 보스토크 기지 주변엔 호수도 있지만 물은 늘 꽁꽁 얼어있고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태양한 미생물들은 살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실험 결과 이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도 미생물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극지 미생물뿐만 아니라 대장균 같은 일반 미생물도 영하 80도의 초저온 냉동고에서 몇 년 동안 넣어뒀다가 꺼내도 다시 세포 분열을 한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낮은 영하 196도의 액체질소에 넣었다가 꺼내도 미생물은 생명의 잠에서 깨어납니다. 일반적으로 미생물에게 자외선, 산소, 고온의 환경은 치명적입니다. 반대로 춥고 어둡다면 생존에 도움이 되며 춥고 어두운 데다가 산소까지 없다면 최적이라고 합니다. 동토층, 빙하 심해 퇴적층 등이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이 오랜 기간 동안 생존하기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장 10만 년까지 무생물 상태로 빙하 속에서 동면이 가능하며 기온이 따뜻해지면 활동을 재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에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연구팀이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서 잠자던 3만 년 전의 바이러스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북극이나 남극빙하 아래에 잠든 고대 미생물이 다시 깨어난다면 인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깨어난 미생물들이 호흡하면서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형태로 온실기체를 마구 내뿜어 지구온난화를 급격히 가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알려지지 않은 고대의 바이러스에 일과 노출되어 완전히 새로운 전염병에 일과 감염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준비된 치료제와 백신은 없는 상태일 것이고요. 2020년 지구를 강타한 코로나19를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만약 수많은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게다가 인류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동시 다발적으로 잠에서 깨어나 인류를 습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